김정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전쟁 종료와 불가침을 약속한다면 핵을 갖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있겠냐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이나 한국에나 여전히 많은데 마음을 돌려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핵 보유가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게 아님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민족,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코 무력 사용은 없다는 점을 확언한다. 청와대가 공개한 김 위원장 발언입니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에 대해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데 만나서 대화하면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도 언급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